피곤해 보이네요. 단계화맛 쿠키 말대로 좀 쉬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어서 꽃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군요. 응? 늘 혼자서만 고민하고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다른 쿠키들을 안심시킬 수야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리 힘든 일도 아닌걸요. 그렇게 말하신다면 잠도 깰 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정보에 인색한 동백꽃맛 쿠키가 흔쾌히 말해주는 이야기라니 기대되네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대륙에 다른 쿠키들이 살고 있다면 어떤 쿠키들일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달콤하고 바삭하고 반죽에서 꽃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기가 뒤틀려 식물들이 난폭해진 뒤론 도시 안의 쿠키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는 꽃도시 외에도 많은 왕국이 존재합니다. 단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된 것뿐. 그렇다면 어째서 우린 그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설마 호기심 많은 쿠키들이 도시 밖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왕국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던가.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는 찻잎만 해도 가까운 차의 계곡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다른 쿠키들은 모두 그곳이 그저 높은 산이라고만 알고 있죠. 하지만 차의 계곡은 우리 꽃도시와 같은 문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차의 계곡은 물론 하늘과 설산에도 다양한 쿠키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의 왕국은 오랜 시간 동안 쿠키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왕국 전체가 사라진 건가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왕국의 소멸은 그 왕국을 지키는 신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기화맛 쿠키가 다녀온 쿠키 왕국에는 신수가 없었죠. 전 그 점이 무척 신경 쓰여요. 어째서 신수는 이 대륙에만 존재하며 왕국의 흥망이 그들의 존재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설마 꽃도시도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겠죠? 만약 꽃도시의 쿠키들도 서쪽 왕국처럼 사라져버린다면... 이제 잠이 좀 달아났습니까? 네? 동백꽃맛 쿠키. 설마 절 겁주려고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글쎄요. 그나저나 주변이 지나치게 조용한데 눈치채셨습니까? 식후식물이에요. 괴물들이 언제 이렇게 거대해졌을까요? 조심하세요. 괴물들이 계속 거대해지고 있었다니. 괴물들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서 신수의 절벽으로 가보죠. 여기가 바로 신수의 절벽. 성벽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산 같아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그 위용이 느껴지네요. 여러 풍파 때문에 신수의 절벽도 예전만큼 빛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머리 부분이고 몸은 마치 성벽처럼 꽃도시를 둘러싸고 있어요. 만약 신수의 수호가 없었다면 도시의 성벽은 난폭한 식물들에게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만약 신수의 힘이 사라진다면 꽃도시는... 금기화맛 쿠키? 쿠키 왕국에서 만들었다는 향을 한번 사용해보죠. 하지만 그건 위험한 식물을 쫓으려고 만든 향인걸요? 꽃도시의 신수도 식후 식물들을 맡고 있죠. 어쩌면 금기화맛 쿠키의 향에 신수의 힘이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 향 주머니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절벽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미약하지만 역시 효과가 있군요. 금기화맛 쿠키의 향이 신수의 힘을 회복시킬 수 있다니. 아직은 빛이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화 조향실에 돌아가 향을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강한 재질은 처음입니다.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예요. 소머리 청막 쿠키, 거긴 왜 올라간 거야? 네 말이 맞았어. 누군가 일부러 꽃도시의 힘을 파괴해 신수를 약화시킨 거야. 이럴 시간 없어. 모두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 도망쳐!